네, 안녕하세요. 본포인트 조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쇼튼 URL, 즉 단축 URL에 어떤 원본 URL 주소들을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그레이헥 워페어라고 하는 이런 서비스인데, 이쪽 사이트에서 이번에 신규로 현재 오픈을 했습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블로그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뒤에 뭐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요것을 같이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주의할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레이헥 워페어라고 하는 요 사이트를 살펴볼 때좀 일부 좀 위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악의적으로 사용할 일은 없겠지만은, 혹시나 요 서비스들을 보고, 그 다음에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제가 분명히 경고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안적인 부분들을 알아내기 위해서 이런 서비스들을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이번에 나온 이 쇼튼 URL, 우리가 단축 URL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단축 URL을 사용했던 이유들은 사실 모바일 서비스들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그 다음에 트위터 이러한 서비스들이 등장을 하면서 단축 URL들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특히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초반 서비스를 운영을 할때 굉장히 짧은 글만 남길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URL 주소들을 만약 거기에다가 남기면은 다 남길 수가 없기 때문에 단축 URL이라는 것이 나타나면서 사용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바일에서도 긴 URL보다는 단축 URL 주소로 안내를 하면은 좀더 사용자들이 보기 편해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용자들이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보안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이 단축 URL이라는 것을 이제 악의적인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냐면은, 우리가 악성 코드를 배포를 할 때, 여러분들 안드로이드 모바일 같은 경우나 이런 식으로 악성 코드를 배포할 때 보통 단축 URL을 이용해 가지고 많이 온다고 이야기를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단축 URL을 이용해 가지고 보내면은 사용자들이 그 URL 주소를 이제 클릭을 하겠죠. 모바일을 통해 가지고 오면은 모바일 그 SMS를 이용해서 클릭을 하면은 요게 이제 바뀌어요. 강제 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글에서도 보면 리덕션 되는 위치 정보들을 그 한순간에 바뀌는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눈으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에 URL 주소들을 잘 보면은 뭐 판단할 수가 있겠지만은, 사실 일반 사용자들이 그 URL 주소들을 이렇게 한번더 보는 일들 많이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싱 사이트 같은 경우나 모바일 악성 코드나 특정한 여러 PC 악성 코드나 그런 데에 감염이 되는, 예, 그런 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지인 같은 경우에도 이 쇼튼 URL 서버를 하나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악성 코드 URL을 사용하는 사례도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비중들이요. 그만큼 이 쇼튼 URL이 많은 서비스들을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악의적인 목적으로도 사용을 하다. 그래서 이 서비스가 지금 현재 소개할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쇼튼 URL, 어떤 단축 URL의 원본 URL들을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예,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있다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쇼튼, 그 다음에 쇼트너, 그 다음에 그레이헥 워페어.com이라고 하는데, 이 링크는 제가 한번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버켓하고 그 다음에 쇼트너스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버켓 요거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원래 요 사이트가 어떤 사이트였냐면요, 저희가 클라우드 서비스 여러분들 많이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을 하다 보면은 아마존 AWS 같은 경우는 S3 버킷 저장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킷이라고 하는 것들이 처음에 이렇게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AWS S3 저장소를 사용하다 보면은 우리가 퍼블릭, 그러니까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설정들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 파일들이 외부에 이제 노출이 되는 거죠. 검색이 되는 거죠. 예,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그러한 노출된 정보들을 한눈에 볼수 있는 서비스를 만든 겁니다. 그다가 이제 우리가 MS, Azure 같은 경우에도 저장소들을 이제 또 모으기 시작한 거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검색을 하다 보면은, 저희가 PDF 파일이라고 저희가 검색을 하면은, 서치를 하시면은 PDF 파일들이 저장소에 저장된 것들을 다 검사를 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수집을 한 것들 저장소를 이제 저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 Azure에서 지금 현재 아이콘 보면 Azure잖아요. Azure 도메인 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PDF 파일들을 검색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클릭하고 하면 직접 정말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경고를 했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 안에 어떤 개인 정보나 중요한 정보들이 들어갈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 예, 그런 보안 위협들을 알으라고 이게 서비스를 만든 거거든요. 아마 제 거 영상 중에서 여러분들 쇼단 서비스라고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그래서 오신트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오신트라고 하는 것은 공개적인 서비스, 검색 서비스에서 어떤 정보들이 노출되는 것, 그리고 보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활용할 때는 우리의 자사 서비스 같은 경우나 아니면 고객 서비스에서 혹시나 그 도메인에서 중요한 정보들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서비스란 것이죠. 이것도 오신트의 대표적인 서비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쇼단과 같은 그런 서비스인 것이고요. 그래서 오픈소스로 다양하게 이렇게 연계를 해가지고 만든 그런 서비스예요.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 보안적인 것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것들은 좋겠지만은 악의적인 목적으로 절대로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 추가된 이 쇼트너러스라고 하는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비슷합니다. 저희가 PDF라고 확장자를 검색하도록 할게요. 이 확장자 검색할 때는 여러분들이 회원가입을 하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같이 이게 검색을 하시면은 우리가 단축 URL에서 공유되는 것들은 바로 이렇게죠. 우리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런 URL들이 이제 SNS나 그런 데다가 링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거에 대한 원본 URL 주소는 바로 요거예요. 그리고 관련된 도메인이 이렇게 정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한테 왔던 그런 URL들이 만약 이거 의심된다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링크들이 혹시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이런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좋죠, 검색하는 것이요. 자,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단축 URL 볼 수가 있고 도메인 주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도메인만 예, 별도로 검색을 해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검색한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는 그런 도메인들 주소들이 혹시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확인이 가능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안에서는 이런 오신트 어떤 공개된 서비스에서 항상 누구나 예, 접근해 가지고 이렇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항상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혹시나 자사 서비스의 중요한 정보들이 외부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 침해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보안 담당자나 아니면 여러분들 학생 입장에서도 이런 오신트의 정보 서비스들을 한번 많이 검색을 해봐 가지고 어떤 유형들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조사를 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